안녕하세요. 저는 파불주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잡은 참사마귀인 참사미의 알집과 다른 사마귀들의 알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마귀 알집은 참사마귀 참사미의 알집이고요. 지금 보기엔 유정란인 것 같습니다. 좀사마귀 알집과 닮았지만 사실은 참사마귀 알집입니다. 뒤에 참사미가 조금 보였군요. 여긴 참사미, 여긴 참사미의 알집. 참사미는 제가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가서 잡은 참사마귀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보시면 주황색 알이 보이시죠? 옹기종기 알이 뭉쳐 있군요. 그래서 알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유정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사미가 도망을 가군요. 톡 튀어서 세지통 뚜껑에 달라붙고 깔린 것 같은데 깔리진 않은 것 같군요. 사마귀를 만질 때 함부로 막 잡으면 사마귀가 앞다리로 잡고 입으로 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잡아야 합니다. 사마귀 의 앞다리에 찝히는 것도 아프지만 입에 찝히는 것은 훨씬 더 아프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다른 사마귀들의 알집을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 어딘가에 있었는데 어디 간 거지? 아, 여기 왕사마귀 알집입니다. 왕사마귀 알집은 저랑 제 친구가 피싱파크를 가서 잡아온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참사마귀 알집, 그리고 지금 빨간 글씨 써져 있는 것은 넙죽불 사마귀 알집. 진한 고동색이고 가장 작은 것이 넙죽불 사마귀 알집이고 가장 큰 것이 왕사마귀 알집, 그리고 가장 얇은 것이 좀사마귀 알집, 위에 종이컵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참사마귀 알집. 근데 참사미는 지금 도망